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저주 또 값싼 금리 때문에 부채가 누적돼 가지고 소위 부채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대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대형 은행은 물론이고 중소형 은행들의 그런 파산 문제, 지급 불능 문제, 뱅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UBS라는 그런 아주 대형 은행이죠. 그 스위스를 대표하는 크레딧 스위스에 제안을 했네요. 기업을 인수하겠다. 7분의 1 가격입니다. 7분의 1 가격이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5% 정도 되네요. 100원짜리를 15원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거절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의 톱 온라인 톱 기사로 UBS가 10억 불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10억 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거절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신문에도 다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10억 달러는 헐값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죠. 아니 망하기 직전의 회사에 스위스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찬 밥 더운 밥을 가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분도 계신데 크레딧 스위스가 일단 UBS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스위스 정부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는데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불발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은 스위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국유화를 시도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아주 큰 은행이 이렇게 휘청거린다. 이거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주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약 70억 불 정도 시장 가치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예. 또 주주들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겠네요. 소액 주주들이. 일각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국민연금도 상당히 물렸다고 하는데 장기 주가를 한번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5년치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는 주가가 한 17, 8불대 정도 됐겠네요. 그게 계속적으로 빠져가지고 2020년대 푹 빠지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코비드 상황이니까 대부분 주가가 이때 빠졌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17불대 그런 주가가 2불 수준까지 그렇게 떨어진 8분의 1 정도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UBS라는 회사는 같은 은행주지만 경영 상황이 어땠냐 이렇게 보니까 경영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뭐 거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드렸네요. 예, 이렇게 이게 UBS 주가거든요. 예, 2017년도에 한 17불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8불대 굉장히 선전한 거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UBS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방어한 거하고
그다음에 크레디 스위스가 이러면 주가가 계속 빠진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UBS가 결국 성장 거죠.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스위스의 최대은행 UBS가 참 싸네요. 1조 3천억 정도를 인수가격으로 제시했는데 1조 3천억을 인수가격으로 제시했는데 스위스 정부가 500억 스위스 프랑 70조 원에 우리로 하면은 긴급구제금융이죠. 긴급구제금융을 이렇게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인수협상이 불발될 경우엔 크레딧 스위스 은행 전체 또는 특정 분야를 국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1997년도에 외환은행 같은 것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국유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되팔아 가지고 예 그걸 민영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은행에. 이런 상황이 스위스에서 발생했는데 참 이 스위스는 야물게 했을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도래가 했는지 예, 굉장히 참 궁금하네요. 예, 어떻든 간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싸게 인수하니까 이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든 그 주식에 이제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